12월 25일 월요일 주님 성탄 대축일 오늘 전례 오늘은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호의와 인간애가 드러났습니다.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하고 달려간 목자들처럼 기뻐하며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제1독서 보라, 너의 구원이 다가온다. 이사야서 6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셨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구원이 다가온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구원을 받은 이들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너는 그리워 찾는 도성, 버림받지 않은 도성이라 불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비에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호의와 인간애가 드러난 그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러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하느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알렐루야. 복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기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드님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니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전례력에 보면은 많은 축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활대 축일도 있고, 뭐 승천대 축일, 성령 강림대 축일, 뭐 별의별 축일들이 다 있는데. 그렇지만 오늘 이 성탄 대축일만큼 특별히 더 즐거운 축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축일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뭔지 몰라도 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종교나 신념에 상관없이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상하기도 하죠. 우리야 뭐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받들어 모시니까 축하하고 기뻐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와 같이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의 신앙을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뻐할 이유가 딱히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길거리에 장식을 하고 불을 밝히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합니다. 그걸 뭐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뇌를 시킨 적도 없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왜 언제부터 이렇게 행복해했을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 예수님의 힘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성탄절이 그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상업주의와 퇴폐적인 문화에 변질되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염려의 목소리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래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본래의 의미가 뭘까요?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 이게 이제 본래의 의미일 텐데,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행복해지길 바라시는 하느님의 그 마음이 본래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즐겁고 행복해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게 곧 구원이겠죠.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의미를 진짜로 우리가 뭐 제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정말 심오하고 복잡해집니다. 오늘 복음으로 들으신 요한복음 1장만 봐도 그렇죠. 예수님의 강생에 대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이거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성당 웬만치 오랫동안 열심히 다니신 분들도 뭐 이 의미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주님 강생의 그 심오하고도 거룩한 뜻을 누가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린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학자들, 뭐 성인 성녀들 다 모릅니다. 뭐 저도 당연히 모르고. 오히려 더 소중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은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한참 전부터 뭐 트리를 장식하고 이날이 되면 다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즐겁게 지낸다는 거, 그게 더 소중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다들 행복하고 좋아한다는 그 자체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심지어 외식도 많이 하고 선물도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인 효과도 작지가 않아요.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참 여러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령 여러분이 잔치를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잔치를. 뭐 칠순잔치나 혹은 팔순잔치를 열어서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차려놨습니다. 소고기에, 닭고기에, 뭐 떡에, 과일에, 생선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받고 이 잔치에 왔습니다. 그럼 그냥 다 같이 맛있게 먹고 기분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뭐 참석자들이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인생 여정을 뭐 세세하게 알아야 되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훌륭히 살아온 나에 대해서 입을 모아 칭송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그게 음식 먹을 자격이 있는 건가? 아닙니다. 그냥 다 같이 즐거우면 되는 거죠. 잔치에 온 어린 손자, 손녀들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오신 그 험난하면서도 거룩한 생애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그러길 바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 손자, 손녀들 맛있게 먹고 신나게 놀다가 가면은 그게 최고입니다. 예수님 마음도 똑같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뭐 매일 성체조배 몇 시간씩 하고 묵주기도 20단씩 바치고 엄청나게 희생하고 단식하고 그래서 성인처럼 사는 걸 바라실까? 저는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실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거 그냥 당신 이 세상에 오신 생일이니까 다 즐겁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지내면은 그것만으로도 예수님 와 내가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마구간에 태어나길 참 잘했구나 라면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탄생하심을 모두가 축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힘들고 우울한 일 있더라도 또 걱정거리와 혼란스러운 마음 있더라도 몸과 마음에 참을 수 없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래도 오늘만큼은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프고 힘든 거 아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시면서 오늘 함께 예수님과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오늘 저에게 명을 내리시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틈나는 대로 제 생각의 머리를 당신께로 돌려 불만 없이 순종하고 투덜거림 없이 참고 방종 없이 즐기고 낙담 없이 참회하고 근엄 없이 진지하게 하소서. 당신을 겁내지 않으면서 두려워하고 조금도 교만하지 않으면서 남들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